아시아 대륙의 중심에 위치한 지구상에서 가장 높고 거대한 고원지대. 중앙아시아의 수원지라 불리는 파미르가 있다. 눈과 빙하의 형태로 엄청난 양의 물을 저장하고 있다가 녹은 물을 아래로 흘려보내기 때문이다. 파미르의 여름은 7월과 8월. 빙하는 이 시기에 대부분의 물을 흘려보낸다. 물길을 따라 내려오던 물은 고원 곳곳에서 크고 작은 호수를 만드는데 파미르에는 약 500개의 호수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호수는 소금기가 너무 많아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 해발 4,000m 부근에 위치한 고산 호수 블룽쿨. 물고기가 살고 있는 몇 안 되는 호수 중에 하나다. 어부 부릉쿨체가 며칠 전에 설치해둔 그물을 건져 올린다. 그물에 걸린 놈들은 현지인들이 하늘고기라고 부르는 물고기. 세계의 지붕 파미르에 살고 있는 거의 유일한 물고기다. 아스만디케 bir balık var asman. Şuradaki köyde tork asman var. Başka yok. Mana şunda. Köl köl bul. Köl mana. Balık karmamı satarız. Bulga. Ucak şu köl. Huda berdi. 파미르에서 시작된 물길은 중앙아시아 곳곳을 적시고 결국에는 아랄해로 흘러들어간다. 아랄해로 흘러들어가는 두 강, 아무다리아와 시르다리아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강이다. 그중 아무다리아 강은 파미르의 빙하지대에서 발원한다. 1,000개가 넘는 파미르의 빙하 가운데 가장 큰 페드첸코 빙하. 대륙 빙하 중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엄청난 양의 물을 아래로 흘려보낸다. 반즈 계곡은 페드첸코 빙하의 입구로 빙하는 계곡의 최상류에 위치한다. 페드첸코 빙하로 가는 길은 험하기 그지없다. 곳곳에서 눈사태가 길을 막는다. 고산의 빙하는 중력에 의해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데 가장 끝부분을 빙하의 혀라고 부른다. 동물의 혀처럼 보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빙하의 혀에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빙하에 흙과 돌이 뒤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빙하가 얼음만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모습이다. 여름이 되면 따뜻한 햇볕에 빙하의 혀에서부터 얼음이 녹기 시작한다.
빙하는 겨울에 내린 눈이 녹지 않고 쌓이고 쌓이기를 반복하면서 만들어지는 얼음 덩어리로 비가 거의 없는 건조한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한 수원지다. 파미르의 빙하는 규모가 거대하다. 가장 큰 페드첸코 빙하의 경우는 서울시 전체 면적보다도 훨씬 넓다. 빙하에서 녹아내리는 물은 금세 커다란 물줄기를 이룬다. 이 물줄기가 모여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강인 아무다리아가 된다. 아무다리아 강은 2,400여 킬로미터를 달리며 메마른 중앙아시아 곳곳을 적시고 아랄해까지 간다. 물이 풍부해지자 고산에도 생명의 기운이 넘친다. 빙하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식물, 레이온. 레이온은 마디풀과의 단연생 식물로 파미르나 인접한 텐샨에서만 볼 수 있는 토종 식물이다. 현지인들은 식용으로 이용하는데 산화 방지 성분이 풍부하고 특히 고산지대의 적응을 돕는다고 하여 파미르 지역에서 즐겨 먹는다. 빙하에서 녹아내린 물은 파미르 곳곳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다. 사람들은 주로 계곡 주변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며 살아간다. 역시 파미르의 빙하가 녹아 만들어진 판지강. 판지는 타지거로 숫자 5를 의미하는데 다섯 개의 큰 물길이 합쳐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판지강 유역은 아무다리아 강의 최상류로 파미르에서 가장 비옥한 곳으로 꼽힌다. 판지강은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두 나라의 국경선 역할을 한다. 강 너머로 보이는 아프가니스탄의 풍경은 100년 전의 모습에서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아프가니스탄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다. 오랜 전쟁으로 교육제도가 붕괴돼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한다. 100년이 넘게 강대국의 간섭에 시달리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은 슬피 우는 사람들의 땅으로 불리기도 한다. 판지강은 강폭은 좁고 물살이 거세다. 경사가 심한 높고 험한 산을 지나기 때문이다. 강 주변을 깎아지는 절벽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곳은 야생염소 마코르의 몇 안 남은 서식지 중에 하나다.